강황소원밥 국상 간단한 돼지 육수를 만들었어요. 밭에서 나온 오이하고 상추하고 파마늘 해서 뭐 돌아갈 때 이거 만들었습니다. 거 놓고 돌아갈 때 이거 원재리지. 아이고 난 안 놔도 돼. 아니 미안. 키프 때 갈까봐 좀 봐봐. 어디로? 이쪽으로. 누나 물 좀 줘. 있어. 물 먹고 싶어? 아. 누나 하면은 이거 또. 요즘은 그렇게 물 떠달라고 혼나. 큰일 나. 집 뜨거운 물 줘. 머리에 머리에 김나게. 누나를 부르지 말고 물을 떠달래. 그럼 다른 사람한테 해야지. 누나 누나가 얼마나 좋은데. 누나 누나예. 물 떠주는 사람이? 자. 물 떠주는 누나. 밥 떼주고. 안돼 밥 떼주고. 또 해주고. 뭔 라면? 면 라면? 라면 아니고요. 어. 비빔국수예요. 예, 텃밭에서 나온 상추랑 오이랑 예, 텃밭 오이. 올해 처음 난 걸 갖다가 처음으로 지금 되겠냐고. 네? 아, 저기 네, 얼른 먹어. 만든 가세요. 오이 첫 수확해서 지금 첫 비빔국수 만듭니다. 우와. 먹어볼까요? 아이고 선물이네요. 선물이에요. 잘 먹겠습니다. 네, 계란이 너무 싱싱해서 이 껍질이 안 벗겨져요. 싱싱한 계란은 이게 쫙 달라붙어가지고 바로 꼬꾸댁해서 가서 밑에 닭 대학 엉덩이 밑에 손 받치고 있다가 데려가려고 하던 거야. 내꺼 누굴 먹고 또 먹어. 맛있어. 약은 막 날아간다. 날아간다. 선생님이 단 거 싫어해서 단 거 하나도 안 넣습니다. 어, 난 안 먹으니까 너들 내꺼 먹고 또 먹어. 어? 안 먹어. 일단 한 젓가락 한 절음 드셔야 돼. 어. 다음 무차 우리도 굶읍시다. 라면으로 때우는 거. 어때요? 맛있어. 자, 참기름 한 방울 떠주세요. 아유, 왜 한 방울 떠? 나오지 않아. 없는 거 아니야? 아, 있어, 보니까. 참기름 저 아래 세 병도 찾아놨는데. 안 나와. 있는데 잘 안 나와. 몇 번은 나온다. 건드라이지. 건드라이는데. 얘는 흔들어야 돼. 아, 난 안 나. 야, 참기름 왜 이렇게 먹어? 다 먹었거든요. 이거 벌써 다 먹었는데. 야, 불을 한번 꺼볼게. 왜? 빛이 나는지? 아, 빛이 나네. 맛있다. 이거 계란 안 먹냐? 야, 이거 어제 원주수 가져온 건데? 달지 않으니까 괜찮은 거. 그냥 물이 너무 달아서 좀 느끼했어. 괜찮았어. 네? 괜찮았어. 간식이 이렇게 많이 들어왔어요? 아니 심사가 그런데 저 선풍기도 풀자. 그러니까 이게 어, 너무 세. 그리고 너무 날려놓고 일단으로 1로 1로 해줘. 일단 1. 그냥 아예 꺼도 돼. 지금 별로 안 추워. 네. 안 추울 때 참 안 더워. 일단은 해라. 야, 이건 언제 갖다 놨나? 그 저번 페이트인데요, 보니까. 얼마나야 지금? 아니 그때 해먹는다고 저거. 아니 그건 안 누나 와가지고 할 때 그때부터 있었어요. 그거 먹을 때 그때 꺼내는 거. 얼마나 이거를 좀 먹든가, 얼른 먹어 치우든가. 오늘 좀 먹어봐요. 아, 안 먹어. 맛있어. 이거 뭐? 고등 오일 넣어가지고. 아니나? 맛있어. 맛있어. 멸치 선생님하고 똑같아. 말투가. 그럼 산 세월이 몇 년인데? 아직 안 세월이야. 아니나? 딱 바로 그러는데?
선생님인 줄. 깜짝. 오늘은 날씨가 더운 편인가? 네. 무지하게 어제 비가 오는 건데. 면담이 더 먹어. 점심잖아. 네, 또. 저래 먹고 저녁도 먹을 거야. 옥식이 먹는 건가? 옥식이 아니고 정상. 저녁은 저녁이. 그러니까 정상으로 사는 사람들 있지. 아침 먹고 점심 먹은 사람. 네. 저녁을 많이 못 먹어. 배가 불러서. 먹을 수 있는데. 먹을 수 있다고? 네. 저녁 많이 먹을 수 있다고. 이거 식초지, 식초. 남자, 이게. 뭐해? 다 비볐잖아. 다 비비는 거야. 뭐에 오이 있잖아. 아유, 오이는 그냥 먹어. 라면도 먹어서 왔어. 아, 그러니까. 야주. 이거 너무 먹어. 아니, 다 큰 맛이 나야 돼. 그거 치우고 이걸 먹어. 그럼 되지. 응. 이거 더 달고. 그지? 됐어. 응. 네. 뭘 다 먹으면 시큼이라 그래. 뭘 시큼이라 그래, 이미 들었는데. 시큼이는 뭘 먹어 시큼이라 그래? 밥을 많이 먹어. 말은 해도 뭔 뜻인지 모르겠어. 이건 먹을 수 춤은 벌레 춤. 밥 먹는 벌레라는 거지. 밥벌레? 밥벌레지. 밥벌레. 밥벌레지. 춤은 뭐요? 하얀 그 딸벌레지 뭐. 근데 밥 먹으면 더 벌레가 좀 맙시다. 벌을 잘 벌을려? 다음에 순대 사다 먹자고. 응. 누나 또 온다 알아봐. 야, 이거 안 먹으면 나도 쉽지. 한 젓가락 가져갈게. 이 양이 더 양 좀 더 가져가. 어, 너무 많다. 얜 조금만요. 조금 줄게. 됐어. 아, 이제 딱 됐어. 김치 좀 나는 내가 둘째 식중까지 해서. 봐, 이렇게 많아졌어. 여기 사람 넷이 앉으면은 한 절까지 얻어 먹으면 더 많아. 맞아. 근데 얻어 먹는 사람이 더 많이 먹잖아. 부산에 소풍 가면 꼭 도시락 안 김밥 안 싸오는 애가 있어. 젓가락 한 개씩 주고 다니면서 하나만 주는 사람 한 개 별거 아니거든. 그렇지. 그 사람은 스무 명한테 두 세 줄 먹는 거야. 골고루 먹고. 힘들게 안 써와도 되고.
주름 보고 안 좀 예? 우아하게 먹느라고. 왜 안 떠들고 먹니? 떨리면서 먹어야지. 형 그러지 않았지? 이게 누구야? 응. 오늘 왔어? 오늘 왔어. 어제 밤에? 응, 어제 왔어. 어제 멀리 물러가지고. 아우. 역 다 봤어? 응, 다 봤어. 갈 때 갔어? 응? 갈 때. 아침에. 아침에 갔어? 응. 개 맛있는 거 다 봤어? 아니야, 못 봤어. 아, 오늘 아침에 가봤다고. 아, 오늘 아침에. 라인하고 왔어? 예쁜데? 이름만 써있던데 원래 똑같이 이름만 써놨다고 원래 어제 기생 서울님이 다 했어 좀 틀리게 좀 나중에 다 이름만 그러니까 세 자리 다 써놨어 감사하는 것처럼 나는 누가 아가사를 위해서 내 걸 두 개를 했어 멸당 있어서 좋았는데 멸당이 없으니까 멸당 꺼버려 저거 멸당 바람을 멸당이 막아줘갖고 좋았는데 직접 쓰니까 영 안 좋네. 그렇지. 간접으로 했을 때 좋았는데. 직접적으로 오니까. 멸당으로 선풍기 다 한 거야? 네. 아까 하나 좀 나올라. 맛있게 먹었습니다.